이곳은 박정현 씨의 집. 아우, 또 혈당부터 재보고. 잠에서 깬 박정현 씨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복 혈당을 체크하는 건데요. 벌써 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랍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높아. 오늘 공복 혈당은 130.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정현 씨의 혈당은 계속 정상 범위를 웃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지금 이거 보면은 거의 배라 그러나? 막 200도 넘은 적도 있고 뭐 보통 180, 뭐 170 이상, 170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나마 좋아진 것이 이 정도. 하지만 여전히 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운동을 꾸준히는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당 잡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을 다 놓아버리고 운동만 할 수 없는 거고 당뇨에만 신경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많이. 높은 혈당 수치에 마음이 복잡해진 박정현 씨. 바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식사도 거르고 어딜 가는 걸까요? 박정현 씨가 찾은 곳은 집 근처의 낮은 산. 매일 아침 걷기를 한답니다. 바람 좋다. 꽃도 피고 하늘 구름도 예쁘고. 그런데 걷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요? 이건 운동보다 산책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거를 빨리 걸으면 자꾸 몸이 앞으로 쏠린다든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냥 아 내가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 꾸준하게 걷고 이렇게 많은 시간 걷고 그리고 똑바른 자세를 좀 똑바로 해가지고 천천히 걸으려고. 이것도 운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걷는 것이 낫겠죠. 아, 또 혈당이 올랐을려나 내렸을려나.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현 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혈당을 재봅니다. 아니 운동을 하고 왔는데도 더 올랐네, 일이. 고민이네. 떨어지기는 커녕 올라갔어요. 오히려 전보다 높아진 수치. 운동으로도 혈당이 떨어지질 않으니 약을 먹을 수밖에요. 그런데 먹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당뇨, 고혈압, 간, 위, 철분제 다섯 가지. 벌써 수년째 당뇨병 약을 먹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혈당. 그 정도는 점점 심해져 3개월 전부터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있습니다. 박정현 씨는 처음 인슐린 처방을 받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진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막 눈물도 날려고 그러고 어머 내가 이렇게 너무 엉망이구나. 막 후회도 많이 되고 내가 진짜 불치의 병을 얻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해서 많이 우울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당뇨병을 좋아지게 만들려면 당뇨가 어떻게 왜 생기는지 그 과정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혈관 안에 혈당 수치가 높은 게 문제라는 게 당뇨의 포인트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은 그럼 뭐냐? 인슐린은 호르몬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수송체예요, 수송체. 그래서 혈관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만나면 얘를 나한테 태우고 이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장기나 조직에 이제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제 여기서 일을 해 라고 해서 전달해 주는 택시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이 택시가 자기 기능을 못하고 목적지를 몰라서 목적지에 가지를 못하는 거,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혈당이 이제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지를 못하니까 혈관 안에 계속 올라가 있는 수치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췌장이 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서 얘네들은 또 혈관 안에 또 쌓여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받아들인 애들 얘네를 지켜보고 있다가 많아지기만 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나중에. 원래는 만나자마자 바로바로 연결을 해야 돼서 우리가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무시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다가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는 거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 진단 10년 전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지만 이에 비례해 인슐린 분비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인슐린 생산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매년 4%씩 손상되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혈당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실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군에서 5명당 1명에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은 무려 84배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뇨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고장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혈당으로 삶이 흔들리고 있는 홍영순, 박정현 씨. 두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복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HOMA-IR이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OMA-IR은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도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 인슐린 분비도 적어진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을 곱한 후 405로 나누면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알 수 있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박정현 씨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검사를 해봤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 수치, 호마 수치가 5.45가 나오셨어요. 저희가 1.7 미만이 정상이시고 2.5가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2배 이상 나왔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저항성이 심해지거든요.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을 하셔서 복부에 있는 살을 빼셔야 돼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당뇨약을 점점 줄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박정현 씨. 당장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를 하면서 약을 잘 드세요. 그럼 홍영순 씨의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당뇨 전 단계로 혈액 검사가 나오셨어요. 공복 혈당은 123이 나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기 때문에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호마 검사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알려주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1.6이 나왔어요. 정상은 얼마인데? 정상이 이제 1.7 정도니까 정상 범위긴 한데 거의 이제 정상의 근처. 이게 만약에 2.5가 넘어가면 저항성이 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은 거의 정상치에 있는데 정상에 상한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의해서 주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